여러분들은 어떤 웹사이트를 사용하다가 비밀번호를 한 번쯤은 잊어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웹서버에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시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데이터를 적당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복원 불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로라는 글자가 제가 만든 임의의 알고리즘으로 해시를 한다고 해보죠. 이 알고리즘은 각각 알파벳에 숫자를 입혀 모든 숫자를 덧셈하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로는 8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5가 됩니다. 즉 결과는 5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해시된 52의 값은 원래의 값으로 복원될 수 있을 까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듯이 이 숫자는 헬로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알파벳의 값을 전부 더해서 52가 되는 문자 조합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냥 52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것을 헬로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밀번호 찾기를 했을 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고 변경만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는 수학에서의 함수와도 유사한데 함수는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존재할 때 공역의 각각의 원소에 여러 개의 정의역 원소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역에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공역의 원소를 다시 정의역으로 복원할 수 있느냐, 이건 1대1 대응의 함수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대1 대응의 함수에서는 불가능하죠. 이 해시 알고리즘은 다대1 대응의 함수이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다시 비밀번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입력하게 되는 비밀번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해시 알고리즘으로, 즉 다대1 대응의 함수로 한번 인코딩 되고 복원 불가능한 형태가 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또한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 확인 절차 역시 방금 입력한 비밀번호를 해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비밀번호 해시값과 비교하여 일치한다면 로그인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법에 의해 웹사이트 운영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실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웹서비스도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해시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 되면 불법이죠. 복원 불가능하게 저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해당 웹서버의 서비스 관리자에 의한 비밀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노출된 그 상태 그대로 안심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마음껏 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불의의 사태로 해당 웹서비스가 해킹에 의해 탈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는 해시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탈취됐다고 가정해봅시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를 쭉 훑어봤는데 비밀번호가 그대로 보인다면 이 해커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이트에도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할 것이고, 이는 탈취당한 하나의 사이트뿐 아닌 다른 사이트로까지 2차, 3차 연쇄적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복원 불가능한 해시값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내가 쓰는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도 로그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도 로그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시에는 MD5, SHA-1, SHA-256 등 여러가지 해시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SHA-1 해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SHA-1의 결과로 나오는 숫자값의 총 가지수는 약 1.49 곱하기 10의 48제곱 개, 즉 1000제개의 가지수를 갖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의 한계로 그만큼의 가지수는 나오지는 않고 약 900경 정도에서 충돌이 발견됩니다. 이 900경번의 연산은 1200만 개의 GPU를 활용해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약 1년간 연산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이나, 2017년경 구글에서 발표한 셰터드에 따른 샤원 충돌상을 활용하면 110개의 GPU를 이용해 1년만 연산하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과 같은 주요 웹 서비스들은 대부분 샤원을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SHA-2나 SHA-3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죠. SHA-2나 SHA-3는 아직 충돌이 발견되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알고리즘입니다.
즉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와 겹칠 확률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샤원에 충돌 보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샤원 혹은 그 이하의 해시함수인 MD5 등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인코딩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보안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각각의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밀번호 찾기를 했는데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웹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그 즉시 신고하세요. 해당 서비스는 아주 기초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웹서비스이며 이는 해당 서비스 관리자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모두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시 알고리즘과 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차후 특이점이 도래하여 VR 세카이에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VR 세카이의 야메떼짱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화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